와 진짜? 대박 라이미 피닝의 대표 요리 롱록을 먹으러 왔습니다. 오, 이게 되게 샤브샤브랑 비슷한 요리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 있죠? 너무 신기해. 어, 나는 이 사람들이 모든 테이블에 이만큼을 시키는 건 줄 알았어. 맞아. 그게 아니라 여기 그냥 다 늘어져 있고 이걸 하나씩 먹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남은 꼬치의 개수로 계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. 근데 저희가 그냥 먹을 수 없죠. 아. Don't say it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오, 원래 저희 그냥 먹는 채널 아니었나요? 원래 그랬죠. 근데 사람이 간절해야 더 맛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감사함을 또 느끼면서 네. 먹을 수가 있죠. 기본 꼬치 20개를 제공하겠습니다. 금지어를 말할 때마다 마이너스 1개씩. 예림이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. 먹을 때 이렇게 막고 말하거든. 제가 이제 매너가 좋아가지고 행동은 요거, 말은 근데. 말은 헐. 이렇게 앞머리 만지기. 앞머리 만지기. 앞머리 만지기. 오케이. 제이드의 오랜 친구로서 뭐 생각하세요? 일단 행동은 이거예요. 나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이건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생각했고 말은 아 눈치를 채도 내가 거부할 수 없어. 금지어와 금지 행동을 정했습니다. 떨려. 이제 시작할 거예요. 준비 시작할게요. 잠시만. 아 근데 잠시만 벌써 나왔나봐. 되게 부자연스러워. 근데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자꾸 의식하게 되네. 자 그러면 두 개씩 하나 한번 골라볼까요?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. 어떤 거죠? 닭똥집. 진짜 닭똥집 처음 해보잖아요. 저는 새우를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이렇게 여기에 잘 예쁘게 깎은 새우가 있더라고요. 이건 정말 살짝 익혀서 먹으면 맛없을 수 없죠. 나 이거랑 새우랑 고민했는데 깜빡합니다. 일단 이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좀 더. 아니다. 오징어. 햄에 팽이버섯 붙여있는 거 싫어하냐? 비주얼 너무 맛있겠다. 좋다. 진짜 비주얼 너무 맛있겠다. 좋다. 진짜. 뭐야? 이게 뭐야? 버섯! 그 목이버섯 하얀 그 버섯 와우 그 버섯 와우 근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다시는 제시야 뭔지 자꾸 까먹게 된다. 근데 계속 소스가 종류가 되게 많다. 네 그렇구나. 아 뭐 진짜 맛 찍어 먹어야 되지. 네 그렇구나. 아 뭐 진짜 맛 찍어 먹어야 되지.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. 커리 느낌. 먹어보고 알려줘요. Nope. 아 지금 모자 쓰고 갱스터인데? 깡패 갱스터인데? 깡패 아 뭐야 진짜 신기하다. 진짜 특이해. 너무 맛있어. 이 국물은 어떤 국물이에요? 헐 국물 진짜 좋죠? 왕성탕. 아 잠깐만. 아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서로. 나만 보는 거야? 방금 내가 얘기한 거에 뭐였어? 나만 보는 거야? 방금 내가 얘기한 거에 뭐였어? 그 서로 예상하는 거 하나씩 이니셜로 말해볼까? 나 알 것 같아. 나는 진짜 아니면은 아일 것 같아. 아 방금 스스로 하나 깎은 거야? 만약에 그거면? 아 이건 뮤로 어? 해야지. 그러게. 나는 이제 이니셜로 말하자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. 행동은 받으니까? 안 되죠. 말로 설명하세요. 손가락을 검지손가락을 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. 오 왜? 왜 그걸 자주 해서? 뭐하고 자주 했어?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앞머리가 있으니까 앞머리 만지는 행동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. 제가 되게 자주 만지거든요. 자주 갈라질 때. 그래서 이제부터 스타일을 포기하겠다. 갈라지든 말든 싫어. 힌트 주는 것 같은데 약간. 과연 힌트일까? 예림이 예상해줬다. 와우 라임이 그거 아닐까? 아 진짜? 자 이제 먹어봅시다. 먹어볼까요? 저는요 치킨 찍은 줄 알았는데 돼지가 아니었어요. 네,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먹을 때 이렇게
막고 말하거든. 제가 이제 어때 어때? 마실 정도로 설명해. 되게 담백한데 저 국물에 배웠어요. 닭고기. 아, 매우 맛있어요. 누나만 먹을 거야. 나 지금 돼지 반 씹고 있어. 만약에 나한테 조금 더 먹을 기회가 있다면 닭고기 무조건 고르지. 닭고기 한 다섯 개 고를 거야. 여기. 반신 김에 이걸 한 번에 한 번으로 터뜨린 거 지금. 나 지금 머리 다. 나 이건가 봐. 여러분 저 못 먹어요. 갑시다. 이거 아니야? 어느 거잖아. 혜림이 좀 말, 예림이 좀 말 좀 더 많이 해봐. 예림이 말 너무 안 했다. 세 문장 연속으로 해봐 지금. 고! 나 한 문장 했잖아. 두 문장 했지. 세 문장 했어. 와 진짜 어이없다. 와 진짜 어이없다. 자, 과연 블라이미 멤버들은 몇 개의 꼬치를 먹을 수 있을까요? 아, 이거부터 발표해 주세요. 단어가 뭐였는지. 여기는요, 이거였어요. 저 너 이빨에 묻었다 그랬잖아.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. 그래서 막 힘좀 있다 이거. 그지 이거 맞지? 이거 하나도 안 했어. 한번 했어. 했어. 내가 말은 뭐였어?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? 나는 딱 맞을 것 같아. 10개 됐어. 저는 11개. 괜찮다. 괜찮다. 나는 오리를 이쪽에 버린 것 같아. 다 먹어야 된다. 남기면 죽음이다. 남기면 벌칙. 남기면 동네. 나 벌칙 같아. 저는 오늘이 너무 행복해요. 약간 삐내는 진짜 온 것 같아. 입절 너무 압도적이고.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치에서 뽑아먹고 하는 게 더 뭔가 재미있어서 맛있는 느낌. 맞아. 나도 떠오고 싶어. 진짜 난 가족을 데리고. 나도.